안녕하십니까. 당신의 뇌를 구조화해드리는 싱크와이즈 강사 최서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도구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교육 중에는 다 알려드리면 아실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자꾸 헷갈리신다고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만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그게 조금 내심 저도 아쉬워가지고 이제 짧은 영상으로나 바로바로 보시면서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좀 그런 자료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화면에 보신 대로 쉬운 카톡 공유입니다. 왜냐면요, 저희 카톡에다가 이제 그 싱크와이즈 그 디지털 마인드맵 장점은 바로바로 공유 전달이 가능하다는 건데 대부분도 이거를 어떻게 하셨냐면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혼자 독학을 쓰시는 분들은 요거 이렇게 파일, 다른 이름 저장, 이미지로 저장해서 맵 2로 할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미지 저장하셔가지고 누군가한테 카톡을 공유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 이미지를 이렇게 보는 거죠. 카톡은 가요. 다른 사람 볼수 있어. 그러면 방금 절차가 파일, 다른 저장, 이미지 저장해서 다시 카톡에서 불러오는 건데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정말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전체 복사, 카톡에다가 컨트롤 전송. 이렇게 끝입니다. 헉, 세상에, 이게 쉽죠?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가지를 만약에 쉬운 카톡 공유, 흰 바탕 측 마우스 클릭, 그다음에 전체 복사, 그다음 붙여넣기, 카톡 붙여넣기 볼게요.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카톡 쉬운 공유를 한다는 건데 이 상태에서 만약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우측 클릭, 전체 복사, 카톡과 또 컨트롤 V를 했더니 이번에는 이미지로 붙여넣겠습니까? 텍스트로 붙여넣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지로 붙여넣으면요. 가고요. 다시 붙여넣기 했더니 텍스트로 붙여넣으면 이렇게 갑니다. 대부분 뭔가를 카톡방에서 일정을 공유할 때는 이런 형식으로 하잖아요. 요걸 한번 이번에는 싱크와이즈를 활용해가지고 아주 간단한 맵핑부터 해보시면은 사용하시는데 이게 편리한 도구이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맵은 나만 볼 수도 있지만 서로 좋은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드시고 이렇게 뭐 프로젝트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일정이 있는 거를 기획한다고 하시면 만든 다음에요. 우측 마우스에서 이렇게 한번 우리 해보자 라고 딱 해서 공유해 보세요. 이렇게 쉽게 그 다른 분들하고도 편리하고도 내 눈에 띄게 그다음 심플하면서도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도구 활용을 좀 일정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쉬운 카톡 공유, 마우스 클릭 전체 복사를 알려드렸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싱크와이즈 강사 최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